주제는 차세대 바이오 혁신 기술의 현주소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8분의 명 강의를 들었는데 이 강의가 너무 아깝습니다. 처음에 접속한 분들이 한 80분 되셨고요. 마지막까지 접속하신 분이 40분 정도 되는데 이런 그 아주 명강의 시리즈를 이 80분, 40분만 접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오늘 촬영한 강연을 순서대로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키워드는 미래의학연구재단입니다. 미래의학연구재단을 다시 소개해드리면은 아까 김도균 대표님의 마지막 언저리 슬라이드 중에 나왔습니다. 원천 기술을 연구하는 기초 연구자하고 그 다음에 돈을 가진 VC, Venture Capitalist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자기 연구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돈이 될지 말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VC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언어 바이오 분야에 언어 연구자의 기술에 투자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정말 절실한 콜라보레이터인데 근데 미래의학 연구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원천 기술 보유자하고 VC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나의 광장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게 포럼입니다. 그래 미래의학 연구재단이 주최하는 포럼이 춘하축에 1년에 3번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춘계 포럼이었고요. 모든 강연을 순차적으로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곱씹으면서 계속 리뷰를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계 심포지움은 저희들이 이 바이오벤처 컴피티션 앤 콩그레스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약으로 바이오벤처의 B, 콩그레스 또는 컴피티션의 C, C입니다. 그래서 BCC 2020을 개최하는데 어떤 성격의 포럼이냐 하면은 바이오벤처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 이해시키는 그런 오프라인 현장 모임입니다. 컴피티션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젊은 연구자 또는 뭐 중견 연구자들께서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 있으면은 그 기술을 가지고 내가 어떤 질환 진단 치료에 적용하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잘 그걸 포매팅 해가지고 접수를 시켜주시면은 6월 21일까지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사전 심사를 해가지고 탑 랭커들을 선발한 후에 그 탑 랭커들을 초청해가지고 컴피티션을 시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이오벤처 컴피티션이고요. 거기서 우승한 사람한테는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박사후 과정의 젊은 연구자들께서 자기가 해왔던 연구 아이템을 혹시 커머셜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기회도 될 수 있고 어필하면은 또 상금도 탈 수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콩그레스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벤처에 관한 모든 A부터 Z까지의 인포메이션이 제공이 됩니다. 그 제공자는 저희들이 초청한 연자들이신데요. 대학에 계신 분도 있고 국내, 국제, 글로벌 또는 도메스틱 컴퍼니의 이런 신약 바이오벤처 개발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는 대학의 강사도 오시고 해가지고 이런 바이오벤처를 창업하고 뭔가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젊은 과학도가 계시면은 여기에 응모를 하시거나 응모를 안 하시더라도 참여를 하시면은 바이오벤처의 모든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개최 날짜는 8월 한두이 무더위가 꺾인 8월 하순 첫째 8월 21일입니다. 금요일. 금요일에 준비를 하고 그 장소는 향후 미래의학 연구재단의 홈페이지에 알려드릴 테니까
부디 참석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바이오벤처 한두 개 정도는 일생 동안 만들어서 성공의 단맛 또는 실패의 쓴맛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장 4시간 반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월 21일 금요일 BCC 2020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